알겠어요. 자, 7701님. 김나희 씨, 미스터롯 멤버들이랑 투어도 돌았잖아요. 투어 후에 뒷풀이도 했을 텐데 분위기 어떤가요?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일단 그냥 뒤풀이라고 안 하고 그냥 네. 밥이나 간단하게 먹고 올라가자. 왜냐면 지방이잖아요. 네.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밥이나 간단하게 먹자 한 게 와 진짜 술판이 되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보통 아이돌들은 네. 약간 술을 뭐 아 저는 안 먹어요 혹은 몸매 관리해요. 근데 저희는 그냥 빼면은 야 너 왜 그래? 너 왜 안 먹어? 빼면은 야 무슨 일이야? 야 너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. 그렇죠. 네. 막 노래도 막 같이 떼창도 막 부르고 막 그러겠네요. 예, 그냥 누가 딱 핸드폰으로 네. 음악을 틀면 다 같이 그냥 갑자기 우와. 그냥 마이크를 꽂아요. 아, 재밌겠다. 분위기 너무 좋겠다. 예,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자리. 진짜 그냥 안 마시려고 하던 사람도 그냥 저절로 짠. 와. 그 투어 돌았을 때 그런 분위기는 어땠어요? 그 콘서트장 분위기. 약간 네. 어르신들이 네. 확실하게 아 이게 그 18.9% 몇 프로 그 시청률 네. 무시 못하겠구나 했던 게 네. 너무 다 알고 계신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. 모든 노래들 모든 네. 그 가수들을 다 알고 계신 네, 거죠. 네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네. 거는 방송으로 보셨던 거라서 그냥 한 번 보고 마실 줄 알았는데 유튜브로 자기는 100번을 너튜브로. 봤다고. 너튜브로. 네. 요즘 그래서 이 모바일 컨텐츠 시장이 엄청나잖아요. 그러니까 다 보는 네, 거예요. 네. 하영 씨는 에이핑크로 이제 뭐 전 세계 투어도 막 돌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네. 근데 저희는 이런 뒤풀이가 아예 없는 팀이에요. 저희 매니저 오빠들도 새로 오시면 놀래요. 멤버들 술 안 좋아해가지고 네. 회식 절대 안 하고요. 그냥 얼른 일찍 들어가거나 그 그러니까 사이를 떠나서. 그냥 저희끼리 밥 먹고 예전에 그 전 사장님하고는 네. 맥주 자주 드셨잖아요. 그랬나요? 그 숙소 근처에서 아 예 네. 그거는 뭐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네. 아, 자의가 아니라 타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아, 네. 그 최 사장님.